박상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가 나란 뉴스 클라스 박상민입니다. 어저께 맞추기로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제가 박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뉴스 클라스입니다 하기로 했잖아요. 아, 뉴스 클라스입니다. 네.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시다 보니까. 네네. 일주일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모레 쉬시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네. 어디 가십니까, 내일 모레? 저는 시골에 어머님이 계셔서 네. 가족들하고 어머님 뵈러 오래전 시간을 잡혀서 월요일을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하루만 뵈겠습니다. 네. 어딘지 여쭤봐도 됩니까? 경남 산청입니다. 아, 좋은 데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물, 공기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것만 좋습니다. 그럼요. 살기는 안 좋아요?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지역에, 특히 지방이 네. 소멸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현장에 가면 항상 10년 전부터 느꼈어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지방 소멸, 국가 소멸, 그냥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구체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네. 시골 가면 항상 느낍니다. 뭐, 잘 휴가 겸 해서 네, 가시는 네, 거지 뭐. 네, 네. 잘 갔다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뉴스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박상명 박사님하고 같이 뽑은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민주당이 어제 6시인가 발표하더라고요. 네. 컷오프.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이 사람들이 컷오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들도 17명이나 나왔는데 8명으로 압축됐죠. 그래서 언론의 기조, 민주당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는지.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리더십 대 세대교체론에 치열한 대결을 통해서 역동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이러니 오마이뉴스는요. 이재명 의원 얘기를 했네요. 너무 이재명만 있는 거 아니냐. 당대표 선거 출마선을 하기 전에는 출마선을 하지 않아서 또 그가 출마선을 한 뒤에는 출마선을 해서 이재명만 얘기한다. 얘기를 했고요. 문화일보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주 문화일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은 이재명과 한몸이 돼서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이건 뭐 누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미 너덜너덜해진 민주와 진보의 가치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 아, 문화일보 너무 걱정이 실언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우리 박상명 박사님이 또 시사 오늘이라는 언론에 기고를 하신 모양입니다. 인터뷰했군요. 아, 979로 단일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또 정치적 역정과 어젠다가 다른데 이재명 의원 하나 대항하자고 단일화한다? 이게 참 정치적 옳다고 볼 수 없다. 명분과 실리도 없다. 또 이렇게 또 일갈하셨습니다. 네, 네. 아, 네. 어제 민주당의 예비경선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변이 네. 없었죠. 그죠? 이변이 없었다. 아, 예. 아니, 이변이 없었다. 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예. 누구라도 당 대표 3인에 들어올 만했고, 네. 누구라도 최고위원 후보 8명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를 뭐냐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아.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당원 대의원들은 이번에 강력한 민주당의 리더십 없이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구나. 앞으로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뭐 이재명 의원들의 가슴 높습니다만은 역대급 강력한 민주당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변이 있었죠. 뜨거. 서른 의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변입니다. 아, 그래요? 전혀 가능성 없었습니다. 네. 아, 이낙연 쪽에서 안 밀어줬나요? 확실하게? 아, 그쪽에 분화가 됐고요. 아, 분화가 됐나요? 분화가 됐고 지금 민주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과연 서른 의원 본인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이미 오래된 낡은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을 대거 이번에 지도부로 발탁을 했던 거죠. 최고위원들 8명은 누구누구죠? 최고위원 보면 친명계가 이제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정청래 네 명이고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서영교도 친명계로 갔어요. 친명계로 봐야 되죠. 네. 정청래도 친명계로 갔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하여튼가. 예. 이 부분 그때 바뀌는데. 아, 그래요? 지금은 주로 이제 대부분 지금 비명계라는 고민정, 고영현, 송갑수, 윤영찬도 이재명 의원하고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 반명계가 아니에요. 아, 윤영찬 의원은 가깝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문재인 정부나 이제 시대 역사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새로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또 묻힐 것이기 때문에 친명계. 아, 그렇게 아마 볼 겁니다, 앞으로. 거기서 박찬대 의원 한 사람 정도만 강력한 같이 해온 사람인 네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데 말이죠. 그 최고위원 거기서는 이변은 없었죠. 최고위원도 큰 뭐 이변 없었죠. 아, 될 사람 된 건가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뒤에 한다고 봤는데. 아, 그래요? 예, 역시 그 당내 이재명 의원 쪽 지지했던 사람들이 네. 예, 이번에는 정청래를 보내서 좀 당의 지도부에 좀 강력한 목소리를 내자. 뭐 이런 뜻이 반영된 것 같았어요. 최고위원 역할은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은 네. 당 대표를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렇죠. 네. 대표가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러나 대표가 네. 강하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네. 당의 결정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아, 논의되니까 중요하네. 그래서 아, 대표님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도 중요하죠. 최고위원들을 잘 뽑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섯 명을 뽑는다. 아, 거기서 다섯 명.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당 룰, 그 이번에 그 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룰에 대해서 좀 대의원이 30%, 그죠? 네. 이번에 이제 본선 같은 경우에는 본선이 하는 거죠. 이번에 예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에는 국민 여론조사 30%도 반영이 됐죠. 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무난하게 들어설 수 있었어요. 잘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렇죠. 본선은 권리당원 40%. 40%. 제일 많습니다. 권리당원. 중요하네. 그다음에 대의원이 30%입니다. 네. 본선은.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25%. 국민입니다. 올라갔네. 좀. 25%. 네. 대의원 그다음에, 줄인 거죠, 그게.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는 일반 당원. 5%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조사가 좀 반영이 됐고 결국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전체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그게 국민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대의원 좀 더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한 진짜. 50% 정도로 가기를 바랐는데 급격하게 바뀌면 또 누구한테 유불리가 있으니까 아마 중반 정도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는 권리당원은 그럼 이렇게 연락이 옵니까? 권리당원들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하는 거 아니다? 투표를 하죠. 네. 모바일 투표를 하죠. 모바일 투표하는 네. 거죠. 그럼 다 연락이 가죠. 네. 연락이 공지가 오겠죠. 네, 그럼요. 아, 누가 물어보더라고. 나 꼭 누구 찍어야 되는데. 네. 연락이 갑니다. 아, 이 방송 보시는 권리당원분들 이제 그게 8월 25일? 28일 날 결선되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투표하겠죠. 그러겠죠. 아, 자세히 보시고요. 제가 누구 지지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뭐. 아, 누구 다 알고 있습니까? 벌써. 아니, 제가 누구 지지하는지 대충 제 속마음을 알 거다 이 얘기죠. 아, 우리 시니어 모델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하여튼간에.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꼭 그 투표하셔서 진짜 민주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부를. 네, 이번에 중요한 게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좀 짚어볼 대목이. 예. 앞서 제가 강력한 민주당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구나. 당원들이 특히 권리당은 국민을 포함해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맞아. 크구나. 맞아. 그래서 이재명 쪽으로 표가 몰리는 거예요. 이재명 뭐 의원이 아, 너무너무 멋있어서 뭐 앞으로 너무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이재명 외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그게 잘할 것 같다는 거죠. 아, 또 실제로 예. 실제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당은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이번에 내부 예비 경선을 봤더니 아, 당 안팎에서 전부 다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고 그 힘이 이재명 의원 쪽으로 쏠리고 있구나. 싸워달라. 지금 아마 여권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 어떡하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이유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리는구나, 막 흘려. 그렇죠. 사법 리스크는 별도의 문제예요.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그것도 싸우는 겁니다. 야당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좀 긴장을 해야 할 민주당이 강력한 리더십이 다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잘 뽑아야 된다. 아, 그럼요. 네. 네. 같은 지도부가 되니까. 네네. 최고위원도 네. 보면 몇 면은 아주 괜찮은 인물들로 다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안 괜찮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성민 박사님은 너무 사람을 좋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니, 정치인들은 잘 봐야 돼요. 아니, 제가 그 중에서. 아,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근처에 아, 민주당의 멤버들 중에서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다. 좋은 걸 적게 평가를 하고. 정치인들은 믿지 말고 잘 대리인으로 잘 이렇게 네. 예? 함양시켜 뭘 함양이라면 이상하지만 하여튼간에 잘 이렇게 밀게 해갖고 딴짓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 다 태반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네. 좀 조금씩 볼 대목이 있는데 단일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단일화. 예, 단일화. 뭐 구축으로 단일화 얘기는 이거는 강훈주 아니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단일화 하자 그러대? 단일화하면 본인이 유리하거든요.
국민적인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지도가 높으니까 강훈식 의원의 인지도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아.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 몇 프로입니까? 30%가 반영이 35%가 반영이 돼요. 25%. 아, 25%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 25%하고 당원 여론 하면 30%입니다. 아, 30%네. 어. 그거는 전체적으로 강훈식보다는 박윤진이가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될 텐데, 그러나 정치적으로요. 네.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때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렇지. 근데 당사자들이 단일화를 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박용진과 강훈식은 정치적인 역적이 전혀 달라요. 어, 그래요? 전혀 다르죠. 정치적인 비전도 다르고요. 또 기반도 다르고요. 네. 같은 거는 나이만 비슷한 거예요. 나이만? 네. 아. 나이만 비슷하다고 해서 단일화하자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당사자들의 역량을 저는 과수평가하는 것 같고. 나이 단일화네,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명분이 없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비전, 같이 정책을 가지고 마음껏 터트려라. 그것이 민주당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이재명 이후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일화한다. 뭐로 단일화하죠? 여론조사 가지고 또 나이가 같다고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 다시 못하기 때문에 또 단일화 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맞서서 이기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오히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더 분위기를 뜨겁게 하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인데 어떻게 그 인터뷰를 우리 작가 선생님이 따와가지고 소개했나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단일화하자 그러는 거 아니야? 하다가 인기 없고 그러니까 박용진 쪽에서는 단일화하면 본인 쪽으로 중심이 될 것 같으니까 유리한데 강훈식 의원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단일화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당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정치적인 경선 과정 속에서 단일화가 올바른가 한번 짚어볼 대목이에요. 하여튼 근데 별로 제가 봤을 때 당원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렇죠. 어떤 말든 그냥. 네. 네. 끝까지 강훈식의 능력을 보여달라. 차라리 끝까지 진짜 박용진의 능력을 보여달라. 강훈식과 박용진. 두 사람이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바꿔낼 것인지 네. 자기 자신들이 성찰하고 반성할 것인지 그렇죠. 네. 이걸 얘기해야지 단일화해서 이재명을 이기겠다 그게 대표 나온 목적이다. 참 난 진짜 같은 의견이 예, 예,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박용진과 강훈식 의원은 정신 확실히 새기고 민주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재명만을 이긴다. 이재명을 이기면 민주당이 바뀐다고 박용진 의원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건 좀 정서하고 다른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전당대회 남은 기간에 임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지 민주당이 살아나가고 민주당이 희망이 생긴다. 제 의견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박용진 의원하고 강훈식 의원이 동의해야지 뭐 우리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네, 뭐 그쪽에서는 아마 어쩌면 역풍이 예. 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네. 들어가도록 하죠. 아, 이거 봤어 봐. 뭐, 이거 채팅방 얘기도 예. 우리 차화연님 두 분 호흡이 잘 맞네요. 아, 우리요? 우리는 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리석은 박용진이와 남민이 그러시네. 윤영찬은 아닌 듯 뭐 이렇게 쭉 밝으시죠. 노른재 선비님입니까? 걔들 네. 단일화해도 크게 진다고 봅니다. 예? 걔들 걔네들 단일화 한다고 해도 크게 진다고 봅니다. 글쎄 말이에요, 진짜. 뭐. 이런 의견을 알아야 돼요, 박용진 의원이. 예. 이게 자기네 내부에서 그 내부에서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만 얘기 듣지 말고 당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그럼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 행보를 가져야지 권력 내부 관계만 보는 거야. 어? 지금 일본도 아베 우에 자민당이 예.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지금 논쟁 중입니다. 예. 그 후진 일본의 정당 정치가 아시아 민주 정치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서 새로운 팔팔한 네. 차세대 주자들이 자기의 가정 그 가치와 비전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나이가 비슷하니까 단일하자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는 엽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무슨 강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정치의 문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방송을 듣는 구출 그룹들 한번 다시 한번 제 말씀이 옳은지 예, 한번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공부 많이 하고 연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의원들 공부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자신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똑똑하다고 대접을 받는 거지. 그 네. 내부에서 그러니까 똑똑한 줄 알지. 자신도 아, 그렇겠죠, 그냥.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뼈를 깎는 각오로 네네.
대표 경선에 임해줬으면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명 안에 들었다고 그냥 5명 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평가받는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레이스에서 정말 반성하고 성찰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민주당을,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싸울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한마디 했어요. 세게 얘기했어요. 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윤석열 정권과 군대를 전멸시키겠다고 했어요. 네. 전승절에 그것도. 핵무기를 언급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는 한국 대통령을 남조선 최고 당국자로 호칭했던 것도 없고 직함도 생략한 채 윤석열이다 이렇게 했어요. 맹비난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뭐라고 분석했는지 보십시다. 경향신문이 이런 관계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하던데 보면은,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법만으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궁극적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어렵다. 미, 중 등 관련 국가의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디지털 타임스 좀 강경하대요. 대화할 의지가 없다. 북한이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된다. 아주경제. 핵사용 독트린 앞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아무리 비싸도 기꺼이 지불해. 참 상당히 이게 대북 문제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갈리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펼칠 수 있는 언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평화 교류. 그렇죠. 그게 한계죠. 그게 한계고 대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세게 말을 해야 애국자인 것처럼 보여요. 김정은은 무조건 때리고 공격해야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그 현상이 많아요. 예. 북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또 그러냐면 또 북한인들 또 우리한테 썰 이게 이미지가 좋게 항상 북한에 넣지 않아요. 또. 그건 뭐 그러다 보니까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왜 이렇게 발언 내용이요. 네. 어마무시합니다. 발언 내용을 보면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군부 깡패들. 이거 김정은 얘기예요. 북한에 무슨 뭐 사설에서 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강도가 높네요. 김정은 직접 육수로 놓은 겁니다. 굉장히 높아 강도가.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 이런 전에는 남조선 최고 책임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과 얘기했고 또 하나는 강력한 힘에 의한 정권의 몰락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군대 전멸은 뭐가 있을 거예요? 총 쏘아주고 군대 전멸을 합니까? 핵무기예요. 선제 타격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 바로 핵 가지고 아예 부바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멸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또 북한이 말폭탄하는구나 바로 넘길 수도 있겠으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를 했고요. 직접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보통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새 지도자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보고 난 다음에 아주 낮은 자세로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남조선 최고 당직자는 뭐 대화를 하자 뭐 하는 이렇게 넣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윤석열과 깡패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 만에. 이 얘기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북한 당국의 이제 입장 그런 거를.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비난이 컸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는 그 비난 수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두 달 만에, 80일 만에 나온 거죠. 이제 높아요. 네. 이제 높고 그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7차 핵실험하고 8월 20일인가요? 22일 날 한미연합 훈련 말씀 한미 군사 훈련. 이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규모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거기서는 이제 이 한미 군사 대훈련은 이제 공격 훈련이라고 계속 주장한 거지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에 선제 타격론도 얘기했었고. 그거에 대한 반응 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8월 달에 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북한은 상당히 예민하게 그렇죠. 보고 있는 것인데 보통 8월 달에 한미 군사훈련은 이른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왔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도 그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훈련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군대가 있는데 당연히 군사훈련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으나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것을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마 윤석열 정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의 존엄입니다. 존엄.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기동훈련을 하는데 가만히 구경만 할까? 생각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군당국의 어느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이 7차 핵실험하게 되면 만반의 준비태세가 준비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요? 싸우겠다는 건가요? 싸우겠다는 거죠.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선제타격이에요. 핵실험해가지고 만약에 핵무기를 옮기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미의 군사정보회에서 확인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김정은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북한도 핵무기로 남쪽 군대를 점멸시킬 것이다. 아, 한반도가 완전히 작살나는 그런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김정은, 윤석열 두 사람들 뭐 하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주 위태로운, 뭐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뭐 정치가 어렵다 보다도 안보가 좀 더 어려운, 예상했던 대로 그런 안보가 어려운 국면을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설마까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안보에는 설마가 없는 거거든요. 아,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는구나, 위중하게.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뭐 별일 없을 거야. 정말로 안보는 그런 문제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북한 학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더라고요, 지금. 네. 제가 얘기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7차 핵실험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7차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 국제적 노력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노력은 전혀 없어, 지금. 그 노력은 문재인 정부보다도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실패를 했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 할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더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네. 일본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네 진짜. 네. 그러니까 김대중 그 평화 선샤인 팔로시를 주장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는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외교는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외교는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제 남북 간의 한 라인은 아예 없잖아요. 채널이 아예 없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이미 나토 정상에 참석했잖아요. 네. 이미 확실하게 줄어선 거죠. 아, 참. 아, 참. 우리 박상면 박사님 얘기가 뭐 반드시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든 간에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뭘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고 또 우리 그 아들들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들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8월 22일 날 한미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7차 핵실험하게 되고 한반도는 완전히 이 대결과 대립, 갈등의 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러시아와 중국도 협력 안 할 거란 말이야, 안보리에서. 전에는 북한을 이제 제어하는 장치가 러시아하고 중국이었는데 지금 뭐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가 워낙 안 좋잖아요. 네. 또 미중 갈등이 있지, 문제 있죠. 북한이 네.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이전에는 중국이 상당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거든요. 네. 지금 중국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좋은데? 아니, 그 뭐죠? 그 뭐, 내부 총질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진짜 걱정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뭐 걱정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신세가 좀 처지가 좀 아, 대선 때 좀 잘 좀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뭐 남북 격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 차화연님 위험하네. 시국이 엄중사죠. 전쟁 나면 무조건 한반도는 끝장이 난다. 누가 이기든 난공나. 우리 6.25 전쟁 때 봤죠 다. 이런 얘기를 많이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하여튼 뭐 안중에도 없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보라님, 네. 이게 지금 다니엘라님 전쟁 날까봐 겁나요. 소나무철원님은 태차구구 외군은 신나님 이런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클래스 제재. 어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뭐 예. 어디 가실 데 없죠? 오늘 시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 다음 분이 기다리시는데 아, 그러면 네. 끝나고 또 하시죠 뭐. 네. 이 방위산업. 방위산업 문제와 아, 이번에는 아. 괜찮은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간단히 짚고 근데 이 여기에 그분이 나타났어요. 누구요? 아니 차세대 인수삼 아. 일본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아 그분이 안 나타났었는데. 아 김건희 여사 말씀하셨구나. 아. 네네. 우선 같이 얘기하시죠. 예. 이거 한번 저기 사설 한번 좀. 아 예 사설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사설.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폴란드 정부에 무기를 수출하는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K방산 3종 세트 1차 수출액만 10조 원이다. 이 세계방산 빅5와 어깨를 나눠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또 뭐라 그랬나. 폴란드는 주변 강국들에 의해서 영토 분할과 점령, 심지어 국가 소멸까지 겪은 불운한 나라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상당히 참 지정학적 이상 비슷해서 이거 뭔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에서 결정한 모양이군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를 키우고 잘해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수출형 방산 전략이 기대치를 높이는 통계와 전망을 쏟아주고 있지만 한국 방산의 길을 묻는 공론회장 같이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조금 균형 있게 얘기하셨네요. 뉴스 투데이 이 과연 방위 산업이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발 방식에서 국내용 제품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우선 이거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군사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제약 때문에 우리 능력껏 군사 무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미사일 한국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카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위산업체를 굉장히 민간업체부터 가지고 만들어 왔거든요. 네. 이번에 무려 폴란드에 20조 원 지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잠정적인 합의를 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폴란드에서는 이미 갖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아, 비어있는 네. 공간을 한국 무기로 만들고 네. 앞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네, 그러면은 네, 네. 앞으로 이제 폴란드 방위산업의 핵심 주력은 한국군 무기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K2 전차, 그다음에 FA-50 경 항공기, 그다음에 K9 자주포, 무려 20조 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그동안에 간간히 수출해왔습니다만은 최대 20조 원. 그것도 어디에? 유럽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무기 판매가 좋은 거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발전시켜왔던 군수산업이 드디어 유럽 폴란드를 통해 아주 꽃을 피울 수 있고 세계 빅파이버 무기 수출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도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첨단의 군사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한화가 여기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렇죠. 한화, 뭐 현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방산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좋아하겠네 굉장히 그 대재벌 쪽에서는. 아 이거 엄청납니다. 네. 20조 원이니까. 근데 그게 폴란드에 수출한다는 게 저는 좀 캥겨요. 러시아가 좋아할지. 아 그거는요.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이라든지 독일 무기를 사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쪽 무기가 폴란드 안에서는 기존 무기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부담이 되니까 제3국으로부터 발전된 나라를 받자. 그것이 어디냐? 한국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 무기를 도입을 하는데 아예 확진된 건 아닙니다만은 아, 예. 기본 계획만 지금 맺었다. 아 그래요? 자, 그 방위산업 문제 더 하실 얘기 없으시면 아, 아까 김건희 여사 얘기 아 김건희 여사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나타나다가 나타났어요. 이게 정조대왕함 그 저거 아닙니까? 네. 뭐죠? 이거는요. 네, 정조대왕함인데 반가우셨습니까? 나타나고 네? TV에 나타나 아 아니, TV에서 봤습니다. 아 반가우셨냐고요? 아니 누가요? 박사님, 아니 그게 무슨 무슨 우선 우리가 이번에 예. 정조대왕함을 만들었는데 예. 우리 해군의 네 번째 이지삼입니다. 예. 8,200톤 최대입니다. 네. 네 번째 이지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3종 네. 체계가 해상에서 가능한 이지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해군 역사에서도 기록될 수 있는 업적인데 그렇죠. 예, 그 배를 진수를 하잖아요. 이제 진수. 네, 이제 물로 밀어넣을 때.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진수식을 할 때에는 보통 도끼 도끼를 가지고 진수 선을 자르는 행사를 해요. 아, 그래요? 그걸 도끼 퍼포먼스라 그러는데 보통 여자들이 합니다. 그 여자들 데모라고 불러요. 데모
보통 여자들이 영국에서부터 이제 빅토리아 여왕 이후에 해군역을 정상할 때 빅토리아 여왕이 해가지고 여성이 예. 하는 걸로 됐는데 예.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 영부들이 많이 했어요. 하긴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전에도 뭐 저기 뭐 김정숙 여사도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 와가지고 이제 도끼 가지고 이렇게 툭 자르는 역할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2부 행사로 배 가지고 빨간 와인을 깨가지고 뜯습니다. 그럼 포세이돈한테 이 배의 안전과 예.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와서 행사를 했는데 그거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 퍼스트레이드 할 만하네. 네. 영부인 할 만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최고의 하이라이트거든요. 되게 좋아했겠네요. 아주 정말 영광이. 안 나타나다가. 네. 거기 나타나. 또 그럴 때는 이제 그 손님들 중에서 가장 격이 높은 여성을 대보라고 부풀러 가지고 보셨죠? 왜 그 도끼인지 아십니까? 이 역사가 원래 바이킹이었어요. 아이고, 박사님, 박사님은 그 나타났을 때 반가우셨겠네요. 반가웠습니다. 예? 배가 좋았습니다. 저. 정조대왕이 얼마나 대야 우리 조선의 말에. 정조대왕이, 어이 참, 니네들은 누구니? 뭐 그랬겠다. 그러니까 한 2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이런 큰 배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붙이고 얼마나 그것이 반가웠지. 뭐 제가 누군들 반가워했지. 아니, 정조대왕께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정조대왕은 우리 조선 후기에 개혁의 상징 아닙니까? 개혁 민생을 살피고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얘기한 분이고 그러다가 이 호족 세력한테 밀려버린 분인데 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와서 그걸 진수식할 때 오, 니네들 누구니? 뭐 그랬겠다. 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네. 이런 초대형의 네. 이지사함을 구축을 해서 진수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씨가 계속 나타나겠네요. 이제 뭐 계속은 아니고 이런 배를 아니 그 동안에 안 나타났거든. 아 이거만 그저 뭐냐 저 그 나토 간다 그랬을 때 신모신가 네. 공군 1호기에 태웠잖아요. 네. 그래갖고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패션쇼 했잖아요. 거의 다 가갖고 뭐. 이번에 그 진수식을 계기로 해서 김건희 여사 또 처음에는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궁금해서 안 나타나다가 나타났으니까 또 이거하고 또 들어갑니다. 아 그럼 또 안 나타나요? 네, 또 이따가 또 다른 행사할 때 잠깐 왔다가도 가겠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할 겁니다. 행사 때마다 그냥 나타나는 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일상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대비 그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자제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성격이 이렇게 가만히 집에는 못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파다한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관심 없어요. 아크로비스타 사는 주민한테 얘기 들었다면서요. 방송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라 그래 다 녹취 다 떴어.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한 주일 동안 우리 박상면 박사님 뉴스클래스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